네, 자,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오늘 97레벨까지 올라섰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면 브렉시트 그리고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를 둘러싼 유럽의 통화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여기다가 페드의 긴축 의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전 미국 시장이 끝났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60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달러 초강세 요인 때문이었는데 그 움직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네. 어제의 그 저유가발 증시 패닉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너무 증시를 좀 암울하게 보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는. 오늘 국제유가가 배럴당 58달러대로 석탄산 주름이가 떨어졌죠. 이런 그 계기로 해서 어제 그 달러 유가가 떨어질 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달러 강세가 보이는 것이 원인이다. 달러 강세, 유가가 이렇게는 트레이드 관계 이렇게 역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오늘 그렇게 유가가 떨어지는 배경에 있어서는 오페크의 그 이렇게 해산 얘기도 있었고. 여기에 그 달러 가치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초강세를 보였던 요인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트레이드 관계에 있는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저유가발 증시 패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조만간 우리 그정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달러 인덱스는 97레벨 때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주요 통화 대비해서 미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인덱스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올해 2월 달에는 아마 52주 달러 인덱스 그래프를 아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이제 88레벨 때가 올해 2월이었어요. 커들러 독트린을 발표하기 전 2월달에 88이었는데요. 지금 97레벨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이 지금 국제 그 금융시장과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오늘은 그렇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갔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측 요인이 그만큼 강해서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통화질환과 경제실상이 반영되는 얼굴이다 이렇게 각도에서 보면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 제목에 원하지 않는 강달러일까 하는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달라 하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바라지 않은 강한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목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히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에 원하지 않는 강달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한 달러면 해외 자본이 유입되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야 되죠. 근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달러가 미국 증시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왜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의 이상과 달리 지금 유럽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난기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구성 항목의 약 58%가 유로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 가치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반사적인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야 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 이상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떨어진 배경에 있어서는 이탈리아의 그 예산안 조정, 재조정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97레벨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네. 지금 나오죠. 속보로 우리 정 PD께서 속보로 보여주셔서 이 대목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와 파월 간의 그 갈등 문제에서 어제도 이제 지적해드렸습니다는 파월이 제갈 길을 간다. 파월이 제갈 길을 가는 것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달라. 나는 그렇지 않겠다. 계속하겠다는 이 의지가 이렇게 강세를 재확인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밀어붙였던 배경이다 이렇게 됐고요. 또한 가지는 오늘부터 이 아세안 이렇게 아세안 정상회담 그다음에 EAS에서 동아시아 정상회담 그리고 17일부터 양니까 APEC 정상회담 또 이달 말부터 이렇게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오늘부터 아세안 APEC 순방에서 연차적으로 17일, 18일까지 있는 APEC 정상회담이 되는데요. 여기에 사실 인프라 문제에 관련되거든요. 그럼 인프라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 1대1로 교육이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여기에 대응해서 인도 태평양 계획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퇴를 해서 외부 활동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개인적 특성상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러한 중요히 다시 말하자면 아시안 정상회담, 그다음에 EAS 동아시아 정상회담, APEC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데요.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네. 문제를 포함해서 변화의 기조가 보이지 않겠느냐. 더더군다나 인프라 문제에서 네. 인도 태평양 계획에 일대일에 맞서서 그동안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게 미중 간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갈등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이 불확실하게 따라서 달러가 강세되는 상태에 사실 국제유가가 이렇게 50%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이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로화 약세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를 둘러싸고 EU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10월 초에도 네. 이 문제를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 10월 초에 이탈리아가 5성 연맹과 이렇게 동맹 간에게 연정해서 보면 정책 파워프리즘 때문에 내갈 길을 간다는 것은 유로 통합을 위해서 경제 통합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요. 재정 적자가 GDP의 3% 이내로 이렇게 충족해야 되는데 이런 5성 연맹과 동맹 간의 연정이 GDP 대비해서 2.4% 비교적 큰 폭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것이 1차 조정에 실패했었죠. 그때도 10월 악몽이 이렇게 촉발시켰던 배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들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앞두고 이번에 그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시 EU의 그 재조정안에 대해서 이탈리아 연정이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유럽 통합이 깨지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유로 약세다 하는 200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이탈리아 그 재조정 문제는 지금 브렉시트 협상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예산 재조정이 없다면 지금 브렉시트 협상 간의 대륙국가, 다시 말하면 프랑스가 지금 맹주격인데요. 왜냐하면 메르켈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테레사 메이와 그다음 마크롱 간의 갈등 문제, 그 네. 문제에서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 겹치다 보니까 유럽 증시가 아주 유럽 통합에 대해서 불투명해져서 유럽 증시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유로 약세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 상징이 좋아서 상징이 아니고 미국 경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가 원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가 폭락하게 됐던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는 정말 예전부터 많이 불거져온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된다면 유럽 통합 문제, 유로 앞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로 앞날의 네.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각국의 이익이 중시하는 상태이고 네.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의 생각이 개성화되기 때문에 항상 공생, 통합 이렇게 조정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트럼프의 국익이 우선의 보호주의로 나타난 거고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호주의 물꼬리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OPEC국 간에 최근에 사우디가 오늘 그 긴급으로 거부사를 보면서 이것이 1달러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970년대 이후에 OPEC 국가들이 이익을 공동이익을 추진했던 OPEC의 어떤 그 결속력이 악화되면서 OPEC 여기 나오고 있죠? OPEC의 해체 논의가 지금 되고 있죠? 네.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카르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럽 통합도 뭐냐? 이것이 1905년 우리가 을사보호적을 계기로 해서 유럽의 그 자유사상가에서 하나의 통합 유럽 구성으로 한 지 지금 1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는 이게 깨진다. 그래도 중심 국가에 해당되는 영국이 탈퇴한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통합을 위해서 다른 국가의 노력에 이렇게 사실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상징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탈퇴 움직임을 보이면 나머지 국가들은 EU 통합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갔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국민으로부터 왜 참여하느냐 하는 이런 입장이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영국에 이렇게 경제권에 있는 소위 영영 경제권이 어디냐 하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이런 국가들은 영연 국가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럼 연계 탈퇴. 그리고 유로 내에 핵심 국가에 해당됐던 이탈리아마저 사실 유럽 통합에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왜 거기에 들러붙어 있느냐 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원국들의 그 탈퇴 문제. 다시 말씀하면 북유럽 3개국이 벌써부터 이 조짐이 나타난 상태에서 이 탈퇴 움직임을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은 이렇게 국가 간의 통합도 약화될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부에서도 경제력 격차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력 격차가 상당히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강남 집값,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그 긴축을 하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은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주 지금 고사직전에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방 부동산에 있는 사람은 강남 집값 잡기 위해서 뭐냐,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을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합니다. 근데 유럽에서 보면 회원국의 탈퇴 문제뿐이나 같은 회원국 내에서도 서로가 경제력 격차.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가 런던에 속한 잉글랜드보다 더 경제력 격차가 경제가 좋거든요. 왜 노동자 중심의 브렉시트에서 경제 파탄이 되는 이렇게 런던 중심의 잉글랜드를 위해서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느냐? 해서 스코틀리 독립.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바스크 카탈루야가 스페인 경제의 40%를 차지하는데요. 왜 다른 국가를 다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 이탈리아도 북유럽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면 밀라노 이런 이렇게 피렌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관광 수입에 의해 가지고 왜 남부에 이렇게 되는지 도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같은 회원국 내에서도 이렇게 그각 주마다 경제력 격차에서 분리독립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연장의 실패를 계기로 해서 회원국의 탈퇴 문제가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같은 회원국 내에서도 각 주별로 경제력 격차에서 탈퇴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결국 유로 가치가 폭락해야 되고 오늘 유로가 이렇게 유로당 1.12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연초에 유로당 1.25달러까지 올라갔던 대목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나오죠. 그래서 유로가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유로는 기준 환율이 유로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화가 이렇게 보면 달러, 엔달러, 위안화 달러는 맞았습니다는 이게 이제 국제시장에서는 유로화가 기준 환율이거든요. 이건 달러 유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진 것과 함께 유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이렇게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로화가 연초에는 1유로에 1.25달러까지 가다가 지금 유로에 그 1.12달러 가다 보니까 유로 환율은 기준 환율이 이렇게 유로니까 환율이 떨어진 것과 함께 유로 가치가 떨어진 게 동시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기준 환율이 달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가치적인 측면에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표기를 잘해야 되는 것도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58% 차지하고 있는 유로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97레벨을 올라가서 유럽 증시가 좀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미국 증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럽 통합의 앞날도 그닥 밝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브렉시트 협상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브렉시트 문제가 네. 이탈리아 그 예산안 조정 실패와 함께 같이 이렇게 국제 그렇죠? 네. 금융시장에서 또 유럽 증시가 굉장히 끌어내리게 된 배경인데요. 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증시 암양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아마 자막을 통해서 뒤쪽 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되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협상이 다음에 따라서 당초 예상과 달리 경제가 좀 상당 부분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에 런던 시장에 있었던 부분이 이제 브렉시트에서 굉장히 국제금리 요건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한편에서는 중심은 뉴욕으로 이전되고 그다음에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 중심에서는 한편으로 프랑크푸르트가 사실 메르켈 총리가 연정에 이렇게 때문에 굉장히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게 프랑스 쪽으로 마크롱이 보기에 프랑스 쪽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쪽 의외로 브렉시트가 될 때는 경제가 침체되겠다 해서 나왔던 것이 타이밍이 아일리스 백드롭. 우리가 아일랜드는 고집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이제 체커스 계획을 제시했다 하는 것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일리스의 백스톱 내지는 백드롭이라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아일랜드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 아, 하는 문제다. 네. 아일랜드 대폭 양보해주니까 요거에 대해서 체커스 계획을 좀 받아들여라. 체커스 계획은 영국 전체를 관세 동맹에 좀 잔류시켜라. 영국이 탈퇴한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자 마크롱 입장에서는 요 체커스 계획이 뭐냐면
야, 당신네들이 나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관세동을 탈퇴해서 나갔는데, 자, 잠정기간 2년 동안 뭐냐, 경제가 파탄된다고 해서 탈퇴는 탈퇴어대, 관세대금에 유지해? 어? 금융의 부분에서 유지해? 그럼 뭐 당신의 이득만 떼먹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반대를 네.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다 보니까 브렉시트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유럽 통합이 굉장히 암달이 흐트러지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해서 회원국 간의 갈등이 보일 때는 독일의 메르켈 정부가 그동안 강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 그 재정 위기도 이렇게 누그러뜨리게 하고 그리스 문제도 이렇게 주도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자, 메르켈 총리가 지금 이제 외신 통해서 다 나왔죠? 자, 나는 이제 지금 뭐냐 다른 건 다 내겠다. 다음에 나오지도 않겠다 하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의 임무는 메르켈 독일의 총리직만 하겠다. 다른 건 다 내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거 다 하나도 보니까 메르켈 총리의 가장 중요했던 중재자 역할이 약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브렉시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이탈리아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는 재조정 실패 문제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고 유럽 약세를 보이는 배경이 나를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달러 강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로 통합이 좀 안 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이 페드에서도 금리 인상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또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도 중간 선거 이후에 네. 사실 우리가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네. 뭐 아시겠으면은 제롬 파월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문제는 미국의 페드의 그 통화정책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는 증시 입장의 최대 현안인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갈등 얘기도 다들 아시고 이 문제가 향후에 미국의 페드의 그 통화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네, 이제 그쵸. 말씀드린 네. 적이 있는데요. 결국 제갈 길이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제갈 길이 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주 공격에 빠지는 거죠. 그쵸. 공격에 빠지다 보니까 중간선거에서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선전했다 하는 걸 계기로 해서 공화당이 승리다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냐. 민주당 하원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는 공화당이 패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원에서 득세한 것까지만 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이 지켰는데요. 표차를 보면 이게 미국제의 중간선거입니다. 2016년 이렇게 11월 6일 때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적으로 240만 표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미시건시나 펜실베니아라든가 그다음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같은 이런 선거인단 수가 많은데 이기는 관계로 해서 이 트럼프가 전략이 고개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표차는 240만 표 줄였습니다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다당제 꼴이 됐는데요. 상원에서도 전체적으로 표차수는 1350만 표가 민주당에 뒤졌거든요. 더더구나 골스펜에 해당되는 위스콘신, 오하이오 스테이트, 펜실베니아도 뒤졌거든요. 핵심 계층에. 그래서 2년에 있는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의지가 상당히 되고 지금 위축돼서 이 중요한 회의 APEC 정상회담, EAS회담, 그다음에 아시안 정상회담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대목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공화당의 선전이다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냐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패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요. 이러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다수당을 공화당이 이렇게 지키긴 했지만 1350만 표 오히려 민주당이 뒤졌던 상태거든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더 곤혹하게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페드도 제갈 길을 가는 입장이 대전 확인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12월 그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치 되다 보니까 결국 달러의 가치를 강세를 이미 되고 그 달러가 강세되니까 트레이드 관계 유가가 떨어지게 되고 유가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다우진스가 이렇게 에너지 업종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달러 강세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 문제일 텐데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애플도 급락하고 또 미국 증시가 또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많이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징적으로 네. 보면 미국 기술주라든가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 네. 우려 이 네. 문제에 있어서는 상징적 애플 주식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 PD께서 애플 주식을 주가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그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네. 그래서 애플 그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상징적이 되고요. 애플 주가가 아직 안 나오는데 네, 이게 떨어졌죠? 네. 오늘 5%나 떨어졌죠? 맞습니다. 5%. 네. 5%나 떨어져서 이게 이제 미국의 실적 악화를 상징적으로 해서 애플 쇼크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미국의 3분기, 9월로 끝난 3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됐죠? 그쵸.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거의 약 한 80%가 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자, 지금까지 3분기 이익 증가는 한 17%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을 얘기하면서 매출 증가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매출 증가율은 지금 사실 3% 정도뿐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왜 이게 매출 증가율이 중요하냐면, 자,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매출 증가율은 뭐냐? 이 7% 정도에서 이렇게 기업의 이익 증가보다 절반 토막을 났다는 것은 이 매출 증가율이 둔화가 앞으로 이익 증가율, 이익 증가율 둔화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대목을 한번 짚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3분기에서 보면 기업들 실적이 어차피 주가 결정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의 길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3분기에 이익 증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이익 증가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매출 증가율이 더 주목해야 된다. 왜냐? 투자는 사실상 뭐냐? 앞으로가 문제다. 그래서 퍼분석이라든가 이거 하지 마십사. 그래서 뭐 펀더멘탈에서 차트 분석하지 마십사. 하는 투자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 측면에서는 3분기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실적이 될 것이냐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 둔화가 이익 증가율 둔화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자, 원하지 않는 강달러, 미국에서 보면 원하지 않는 강달러가 되다 보니까 달러가 되면 미국의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의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앞으로 이익값마저도 둔화될 것이다. 이익마저 둔화될 때다 보니까 증시에서 거품이 많이 꼈던 소위 말했던 애플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그 기업들의 실적 돌아가 되다 보니까 내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우존스가 600포인트 넘게 나스닥은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의 이익 둔화 우려감에다가 무역 분쟁 이슈까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이달 말에 G20 회의에서 시진핑과 이제 트럼프가 만나게 되는데 협의를 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ASEAN 정상회담, 그렇죠. 그리고 ESA 정상회담, 이건 동아시아 정상회담입니다. 네. 그리고 17일부터 양해 APEC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이 인프라 관련된 회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중국 1대1로 계획에 여기에 맞서서 인도와 미국과 일본이 주가 되는,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또 이상한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도 아니면 잠재될 필요. 너무 중국에 편향적이고 이 남북분쟁 앞서가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 미국의 이게 인도 태평양 계획에 1대1로 계획에 이렇게 우리가 빠지게 되는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인프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이 기회다 해서 이번에 새해 정상회담, 새해 회담을 다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상태에서 뭐냐, 1대1로 위안화 국제화계획, 중국의 뭐냐, 중국의 파악스니 계획을 이번에 확실히 잡겠다. 네. 그리고 이번에 새해 정상회담에 이 시진핑이 이렇게 정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쌍무간에 정상회담도 많이 연정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중국의 편향적인, 이런 중국에 편입하려는 아시아 국가에 이렇게 중국의 그 편향적인 이런 전략적 포인트를 가는 상태에서, 자, 미국은 이런 계획에서 펜스 부통령이 참석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피날레에 해당되는 이달 말에 G20 정상회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진핑과 이렇게 트럼프 간에 이렇게 만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볼 때는 인프라 관련된 1대1 계획과 인도 태평양 계획에서 서로 그 이렇게 보이는 입장으로 보면 사실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타결이 좀 어렵지 않겠는 이런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뉴욕월계. 맞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간에 오랜만에 정상회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분위기를 때는 갈등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미중 간의 말차이 이렇게 1년 9개월 이상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가치 사슬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양대 국가의 약간 오랫동안 갈등이 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최근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 GVC, 소위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인터펌 트레이드, 기업 간의 무역입니다. 그리고 인트라펌 트레이드, 기업 내 문화입니다. 이건 어떠냐 하면, 중국의 알리바마, 한국의 삼성전자 간의 무역을 인터펌 트레이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트라펌 트레이드는 어떠냐 하면요. 자, 중국의 삼성전자의 공장과 한국의 삼성전자의 공장 간의 기업 간의 이렇게 기업 내 물량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것이 이 통합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이것이 올라갈 때에는 시청자로 마시겠어요. 이것이 올라갈 때는 인트라펌 트레이드라고 인터펌 트레이드 되면 세계 교역 탄성치가 올라가면 세계 경제 회복되고 증치가 회복되는 거고요. 이것이 그 떨어질 때에는 뭐냐? 떨어질 때는 세계 무역이 감소하면서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결국 증시가 떨어지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최근에 미중 간 마찰이 이렇게 지속되는 상태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악화되다 보니까 세계 교역이 떨어지게 되고 세계 교역이 떨어지니까 2009년 2분기부터 유지했던 10년 장기 황설이 이렇게 종료되는 게 아니냐. 이 10년 장기 황설의 종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중 간 마찰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결국 자 그동안 중국이 세계 공장 공작에서 애플이든가 뭔가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중국이나 세계 경기가 둔화하면 애플에 대해서 결국 고가 제품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애플과 기술주가 실적 악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달러 가치와 함께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애플이든가 기술주의 거품 부조가 증폭이 되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미중 간 마찰에 따라서 그동안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경기가 안 좋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는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 독야청천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공존의 기기로 가야 되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 이것이 지금은 오히려 미중 간 마찰이 지속된 상태에서 최대 시장에 해당되는 중국이 둔화되다 보니까 결국 미국도 부메랑 효과를 맞는 상태에서 의도되지 않는 달러 강세가 나타난 거고 이거에서 애플이라든가 미국 기업의 실적 악화가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향후에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 이 대목을 계속해서 고집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고집하게 될 때는 트럼프가 더 외통수가 된다. 왜냐? 그렇죠. 네. 미국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국 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저래 트럼프가 사실상 이렇게 외통수가 되는 상태에서 이기를 파고드는 것이 시진핑의 이번에 세계 연이어서 있는 아세안 정상회담과 ES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뭐냐 수세 몰리는 시진핑이 하나의 기회를 잡겠다 하는 아,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국제 정세에서 비춰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또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앞으로 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고, 또 우리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네, 않습니까? 10월 어떻게 항목이 전망하세요? 나타났을 때 네. 증시에서 보면 월가에서 관심이 됐던 이런 그 데드캣 파운드 그다음에 산타랠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죠. 시청자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드캣 파운드는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앞서서 지금 고양이가 죽고 나서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산타랠리는 올해 그 11월 달에 추수감전세일 그다음에 사실 12월 달에 크리스마스세일 그 미국의 국민들이 지금 실업률이 그3.7%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소득 수준이 좁다 보니까 자 크리스마스 세일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의 증시가 올라간다 하는데요. 이 문제가 이렇게 얼만큼 갈등이 되냐면요. 사실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두 인베스 뱅크가 모건 스탠리가 있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두 기관에서 데드캣 파운드냐 아니면 그 산타랠리냐 이래서 이 중요한 두 기관이 모건 스탠리는 베어 마켓이다. 그러면 앞으로 뭐냐? 지금의 그 이렇게 10월의 악몽에서 주가가 조금 중간 선거에 뛰어올르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는 것이 데드캣 파운드다. 이런 쪽의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에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부분이 불 마켓이다. 산타랠리를 이뤄진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대비되는 건데요. 네.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엇갈리고 있군요. 상당히 엇갈리고 네.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모건 스탠리 견해 쪽으로 이렇게 시장이 아, 흐르러가는 게 아니냐 하는 네. 이런 입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 이두 가지 모습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에 이렇게 한국 증시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원하지 않는 달러 강세 문제로 인해서 사실 미국의 그 기업들의 이게 채산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네. 앞으로의 매출 앞으로의 그 미국의 기업들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소위 실적인 측면에서 샥 문제, 애플 쇼크로 대변되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 유가가 떨어지다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세 경기가 둔화가 이렇게 본격화되는 부분이 미국까지도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세 경기의 둔화, 10년 장기 종료설, 그러면 증시에 거품되지 않았느냐, 이 문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의 증시에서 하나의 변곡점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네. 증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갈림길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관성을 같이 해서 분석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꼭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경제와 정치와 트럼프 정책과 모든 정책이 맞습니다. 굉장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잘 짚으셔서 향후에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렇게 좀안 좋으면 미국이 이렇게 안 좋게 되면 이렇게 그동안 미국 증시가 좋아지는 상태에 신흥국들이 좀 굉장히 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안 좋게 되면 신흥국이 좀 숨통이 터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미국 증시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하는데요. 네. 그렇지 마시고 오히려 그동안 트럼프의 국익 우선주의, 미국의 증시, 미국의 자금 쏠려가 모든 걸 미국에 가려는 상태에서 신흥국의 숨통이 고삐가 됐었는데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달러 강세 문제에서 그럴 수 트럼프가 있겠습니다. 곤욕을 당하니까 네. 트럼프가 곤욕을 당해 트럼프의 리스크에서 사실 그 신흥국 문제도 이렇게 해서 균형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걸꼭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그 편성에서 이렇게 국내 증권사가 내년에 주가를 1,50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올해 증시를 하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해서 유일하게 얘기했던 시각입니다. 이게 증권사가 아니고 증권방송을 통해서 한국경제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이런 입장에서도 10월 안무 때좀 심리를 좀 이렇게 너무 떨어지지 말자 하는 입장에서 올해 가장 좋게 봤던 기관이 그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대외측에서 나와서 자산운용사의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했는데 그의 투자 전략팀장이라는 사람이 뭐냐 주가를 안 좋게 본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당히 안 좋으면 신흥국은 숨통이 터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 것을 꼭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달러가 오늘 시장에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달러 강세를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이 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한 미국 시장의 상황 그리고 우리 시장의 영향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